자, 1번. 자, 이거 지금 이제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끝나는다면 이제 2021년용을 주문했거든요. 바로 수학 2. 자, 세 과정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좀 바뀌었더라, 개념 플러스 유형이. 뭐, 그래도 참고 삼아 이거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죠, 어쨌든.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 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뭐, 0일 때, 어차피 3 되니까, 하여튼, 요러셔도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적분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정결해야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되죠. 그래놓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러면 되죠. 그럼 dx는 마이너스 3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1. 자, 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7, 그럼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9, 이래 되는, 자, 일단 1이 없어지고, 여기 2인데, 여기 플러스 9잖아요, 그죠?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2하고 플러스 9하면, 플러스 12, 그러면 3분의 33, 3분의 32가 됩니다. 자, 2번. 2번은 x. x 마이너스 3이 되죠. 0하고 3으로 둘러싸인 거죠. 자, 이게 될 거잖아요. 자, 1이 될 때는 적분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죠? 2번은. 그죠? 그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해줘야 이 넓이가 됩니다. 양수가 나옵니다. 어디서까지? 0에서 3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이렇게 됩니다. 0하고 3. 3, 그 마이너스 9 플러스 9, 3, 27, 2이 되고 2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27은 2분의 9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2차 함수에서 이렇게 근이 두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저 1번, 2번을 다른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거 뭐냐면은, 자, 이런 식이 됐을 때, 알파, 베타를 주고 있어. 자, 이 함수가 fx는, 예를 들면,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돼 있으면은, 자, 이거 넓이 구할 때 요거 있죠. 이거 할 때, 6분의, 요 a 있죠? 최고창이 계수겠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요 1이죠? 1. 되잖아요. 마이너스 1, 1이잖아요. 절대값 시험이, 그죠? 그리고, 1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하면 되죠?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6분의 64. 그래서 2로 나누면 3분의 32가 되잖아요. 그럼 2번도 볼게요. 2번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하면은 0하고 3이잖아요, 그죠? 6분의 어차피 요 1이고, 3 빼기 0에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6분의 27은 3으로 나누면 3이 6, 3분의 27. 2분의 9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듯이 6번도 3번도 이렇게 구해봅시다. 3번은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6분의 1 루트 2에서 빼기 마이너스 루트 2를 하고 세제곱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6분의
1에 2 루트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2 루트 2의 세제곱은 8 되고, 그 다음에 2 루트 2 되겠죠. 루트 2 세제곱. 6. 그러면 2, 3은 6. 그러면은 3분의 8 루트 2가 되잖아요. 자, 4번. 4번은 여기 갖고 왔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쭉 했으면은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죠? 요거는. 그럼 요두 군데가 생기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지만은 0에서 1 사이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하고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 0하고 1 됩니다.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되네. 그럼 2분의 1이 됩니다. 2번 y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마이너스 1, 0에서는 y가 0 이상이므로 이거이므로 그 다음에 이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가에 들어가는 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를 하면 되고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적분해야죠. 됐죠? 그러면 가 저거 먼저 이거 먼저 적분합시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고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가고 0에서 2가죠. 그럼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이 되죠. 는자 플러스 3분의 1 되고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10이 되고 3분의 30이니까 3분의 23 됐죠. 자, 3번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여기서 기함수인 용이 다 0이 되는 필요 없고, 그죠? 남은 거는 2, 2배의 0에서 1까지 하고 3x제곱 플러스 4를 적분하면 되죠. 이렇게는 2배 하고 x3제곱 4x 0, 1이 되고, 두 배, 1 더하기 4는 5, 5, 2, 10이 됩니다. 2번, 2번은 요, 전개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3x 2x, 5x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거는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2하고 0에서 2로 바꾸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만 적분하면 되죠. 두 배에, 마이너스 2x 3제곱 마이너스 x 0에서 2까지 두 배에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짜리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4번 넓이를 구해야겠죠. 넓이를 구했으니까 자, 일단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걸로 마이너스 x 제곱은 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되고 이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되잖아요? 됐죠? 자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 2하고 1이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6분의 제곱차인 개수 1.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1s 빼기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6분의 27이 되고, 그러면 3이 6, 3구 27. 2분의 9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는 x고,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인데, 자,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한 6분의 1한 다음에 2 빼기 0, 2의 3제곱이네, 넓이는. 6분의 8은 3분의 4가 됩니다. 훨씬 빠르죠? 2차나 그리시기 쉽습니다. 자, 이거 3번. 3번도 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죠,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되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3하고 1이죠. 플러스 1. 자, 6분의 1 해놓고,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면 4가 되죠. 4의 세제곱. 6분의 64. 그러면 3분의 32. 4번.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넘깁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를 다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4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6분의 1, 그 다음에 4 빼기 빼기 1, 한 플러스 1에 3제곱 되고, 6분의 5의 세제곱은 125가 되잖아요. 자, 5번.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곡선과 곡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만나는 점은, 그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는 0가 되죠. 맞죠?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가 되고, 2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꼴이죠. 자, 양옆에 2를 나누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x제곱에 해당됐다면, 요거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6분의 2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2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3. 3분의 8이 되죠. 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 바뀔 때. 왜냐하면 넓이 구할 때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할 때 6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분하고 없애면 안 됩니다. 양옆에 2를 나눠 하고 이렇게 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죠. 2차는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차, 2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쪽으로 이항했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죠. 자, 이것도 2를 나누지 마세요. 그냥 2로 묶은 다음에 2로 묶어야지 참.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꼴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3이죠. 그죠? 여기 2 있잖아요. 최고차. 6분의 2하고 난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5죠? 5의 세제곱 1이 됩니다. 3 되고 3분의 125로 해줘야 됩니다. 6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자, 이럴 때 다음을 구하라. T는 ES의 점 P의 위치를 구해야 했죠. 그죠? 일단은 이거를 위치를 하려면 이거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죠? 적분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0에서 2죠. 2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2T 플러스 3 하면은 이렇게 DT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0에서 2까지 되고 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2가 됩니다. 자, t는 1에서 3까지의 p의 위치 변화라.
위치 변화량이죠. 변화량이니까 바로 이것도 적분하면 됩니다. 그냥 1에서 3까지 그냥.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하고 1에서 3까지 최종 어디가 있느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2 마이너스 2 되네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죠. 거리잖아요. 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3까지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0으로 될때 t는 2분의 3이 되죠. 자, 2분의 3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즉 1에서 2분의 3까지는 넣어보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을 그대로 적분하고 되지만은 2분의 3에서 3까지는 자, 뭐좀큰걸 해야 되면 이게 음수가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래서 2t 마이너스 3을 적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됩니다. 대줘야 되잖아. 착함되면 안 되죠. 더 많이 막 갔는데. 자,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되고 1 2분의 3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2분의 3,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는 하면은 2분의 3을 대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1 플러스 3 됐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계산돼요. 는. 자, 일단은 요거 마이너스 4분의 9 최종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18 해놓고 그 다음에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18그 다음에 2 요거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없어지고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9 그러면 2분의 9 되네. 2분의 9 빼기 2 그럼 2분의 5가 되네요. 근데 이좀 계산이 좀 복잡한데, 차라리 이거 V를 그려갖고, 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대놓고, 0일 때 3이잖아요. 그죠? 3.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 0.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근데 뭐 해놨죠? 1에서 3까지죠. 3일 때 마이너스 3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죠. 그렇고 난 다음에 이게 1에서 3까지잖아요. 그럼 1은 여기일 거잖아. 1에서 3까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1일 때 1이잖아요. 1. 그럼 이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이 되죠. 그럼 이게 4분의 1이고, 여기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는 3이죠. 3 곱하기, 요거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4분의 9. 그요두개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는 4분의 10.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번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s1은 좀 간단합니다. 그죠? s1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x 플러스 1 되니까 6분의 1하고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니까 1이죠. 1의 세제곱. 그냥 6분의 1이네. s1. 됐죠? 자, 요거 이제 세제곱만 이제 열심히 해주면 되지 뭐. 자, 요거는 갖고 와서 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죠. 마이너스 1
0, 2. 자,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고, 그죠? 자, 이거는 그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dx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를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것만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dx이 됩니다. 는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플러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되고 그럼 0을 대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을 대면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8, 플러스 4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도 또 지우지네,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8, 3분의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있고, 플러스 1. 그죠? 요거 이렇게 되고. 자, 10, 근데 S1 또 S2죠. 다 더해야 되네, 그죠? 그럼 다 더하면 6분의 1하고 요,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3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런 12분의, 그죠? 2 플러스 4, 4, 7이 28, 3, 마이너스 3 플러스 12는, 자, 이거 마이너스 1 되고, 요거 30, 40대니까, 40이니까 1하면은 39, 12분의 39. 짜리 되죠? 그 다음에 31은 3, 33은 9, 34, 12. 4분의 1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2번은, 자, 요거는 뭐 그냥 쉽다, 그죠? 저거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하고 x 마이너스 a 되죠? 그렇죠. 양수 a였죠, 그죠? 그럼 이거 0하고 a인데, a에서 0뺀 거, 그죠? a에서 0뺀 거에 세제곱 6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요1딱 하면 되지. 자, 이게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6분의 9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세제곱은 9 곱하기 6 되고, 그 다음에 16은 2, 3은 6, 2, 8에 16. 8분의 27 되죠? 그럼 a는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3번. 요거는 AX 세제곱과 X축 및 누직선 X는 마이너스 2, X는 1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랬죠. 자, 양수 A랬죠. 양수 A니까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됐죠. 0 되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고, 그 다음에 x는 1, 1. 로 둘러싸인 동형의 넓이를 17이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1번, 2번인데, 자, 1번 넓이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ax 3제곱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를 적분해야 되고, 플러스 2에서 1까지는 그냥 ax 3제곱 dx를 적분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ax 4제곱 마이너스 0 더하기 4분의 ax 4제곱 0, 1이 되죠. 그러면 0을 대면 0이고, 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6a가 되고, 플러스 4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4a. 그냥 플러스로 고치고, 4분의 17a 하면 되겠다. 17a는 동형의 넓이가 17. 그럼 이렇게 1 되고, a는 4가 됩니다.
4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와 이랬죠. 자, 이거는 0하고 마이너스 A가 있는데 A가 양수네요, 그죠? 0하고 3 사이네요, 그죠? 좀 차리는 지금 이래 되겠네. 마이너스 A, 0, A가 있어. 양수니까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될 거라. 그래놓고 이 넓이죠. 도형의 넓이와 자, 넓이니까, 이거는 지금 넓이 같은 경우 0에서 A까지 한 거에 두 배가 됐다, 그죠? 그죠? 또 넓이가 똑같을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넓이는 0에서 A까지 두 배로 딱 하면 되겠다, 그죠? 두 배로 하고, 요거. 0에서 A까지 넓이니까 마이너스 또 붙여야 되고, 이거 또. 조심해야 되죠? 여기 왜냐면은 음수잖아, 그죠? 이렇게 해야 넓이가 되잖아, 그죠? 자리 되고, 요까지 해줘야지만이 완성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 거 읽어드리면은, y는, 이거 제곱이네, 이거는. x축 및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뭐, 이로, 이거네, 그죠? 자, 그럼 y는, 저거는,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0하고 3인데, 0하고 3이니까 이 그래프는 좀 이래 되죠. 0하고 3 되는데, 마이너스 a하고 a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면은, 여기 이쪽으로 되겠지. a는 여기 사이 될 거잖아. 이래 되죠, 저 위치가. 그럼 요거, 요 넓이를 구해야 되죠? 요 둘러싸인, 아,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는 소리네, 그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0까지는 그냥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3x를 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0에서 a까지는, 그죠? 0에서 a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d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해야 되네. 자, 이건 좀 넓은 대로 가지고 와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3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을 마이너스 a 0 이러면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0 a가 됩니다. 는0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3분의 a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a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 3제곱 플러스 2분의 3 a 제곱이 되죠. 자리 되고 그러면은 플러스 3분의 a 세제곱하고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a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그럼 2분의 6, 3 a 제곱이 되네. 이 되면 넓이가 됐죠? 그다음에 이 넓이 구해야 되죠, 이쪽, 이쪽 dx. 자, 요거는 마이너스 2 0에서 a까지 하고, 요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아, 4분의, 아니, 4분의 x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x제곱. 이래 되죠? 이래 되고, 0, a가 됩니다. 마이너스 2되고, a를 대입하면 4분의 a4제곱, 마이너스 2분의 a4제곱. 되죠? 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a4제곱.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2분의 a4제곱이 되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죠? 그럼 2분의 a4제곱은 3a제곱. 그럼 a4제곱은 6a제곱.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 0. 그럼 a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그럼 이 0하고 3 사이니까 a 해당되는 거는 루트 6이 됩니다.
자, 5번.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볼 필요 없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배로 하고 0에서 a까지 고쳐주고, 그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두 배에, 그러면은 3, x 세제곱, 마이너스 2x, 0에서 a까지. 두 배에, 그 다음에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것이 마이너스 8이라고. 마이너스 하죠. 그러면 a 3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0로 되어있네. 1, 0, 마이너스 2, 4.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은 2, 2는 4. 이거 안 되고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4, 2, 마이너스 4, 0 되죠? 그러면은 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변식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가 되죠? 0분의 작게 되죠? 1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 자, 요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x를 곱하게 되면은 a x 제곱 플러스 bx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게 dx는 2가 되는데, 자, 이거는 없애고죠. 기함수는. 요거는 이제 는은 할 필요 없죠. 두 배에 0에서 1까지 ax 제곱 dx는 2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거는 1 되죠. 그 다음에 a 놔두고 이제 3분의 x의 3제곱 0에서 1까지죠. 이것이 1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a는 3분의 a는 1 되죠. a는 3. a는 3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 요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x제곱을 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을 곱하면은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dx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기함수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리고 두 개의 0에서 1까지 우함수인 bx제곱 d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요거 넘기면은 양변을 2로 나눈다 똑같죠. 마이너스 1분의 1 되고, 자, b 해놓고 3분의 x 3제곱 0에서 1까지,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러면 3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a 플러스 4b, a 플러스 4b, a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7번. 자, 이거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 요거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래죠. 마이너스가 딱 튀어나오면서 되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이런 걸 갖다가 기함수라고 하죠. 홀수 제곱수. 홀수 제곱. 요런 거 이루를 말하잖아요. x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쭉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요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요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죠. fx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런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기함수입니다. 그래놓고 x를 곱했죠. 그러면 이게 됐죠. x를 곱하게 되면 0, 1에서 x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이거는 기함수가, 이거는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가 된다, 그죠? 맞죠? 우함수가 되고 이것이 일단은 오다, 이걸 해놓고. 자, 그리고 봅시다.
지금 fx를 곱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나열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3, x제곱,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fx, 플러스 4, fx, ds가 된다. 전결했죠? 자, 이게 지금 기함수이기 때문에, 자, 기함수에다가 x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죠. x5제곱, 이렇게 기함수 그대로 유지되죠? 신경 쓸 필요 없죠, 이거. 그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건 아니지. 요거는 어찌 됩니까? 우함수로 바뀌죠. 이건 우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fx 자체로는 기함수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십시오. 두 배에 0에서 1까지 요것만 마이너스 2, x, fx. dx가 됐네. 그러면 마이너스 4 앞으로 가고, 그죠? 0에서 1까지 x, fx, 그 다음에 dx 되잖아요. 자, 이거 얼마였죠? 이게 5잖아, 5. 그죠? 5죠?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표 3개, 요런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자, 8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단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fx 같죠? 이거 우함수죠. 아, 이것도 중요하죠. 별표 3개. 이런 거는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우함수고. 그러면은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fx, 3x제곱. 둘다 지금 우함수 그러니까 이두 배에 0에서 a까지 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fx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dx는 6a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fx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잖아. 0하고 a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GA잖아요, GA. 그러면은 요거는 하면 되겠죠. 0에서 A까지 fx, dx 1되고, 그죠? 일단 요거 계산할까? 적분을 하게 되면은 x 세제곱이고 0에서 A까지 되고 3A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져왔어. 자, 이게 바로 GA가 되잖아요, 그죠? 는 하면 되죠. GN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A 세제곱 되는데, 여기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되고, 플러스 3A가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 이 GA의 극대값을 구했죠? 그러면은 G 프라임 A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1. 그러면 g 프라임 a 입장에서는 요 0 되고, 풀풀, 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됩니다. ga는, 자, 이렇게 되죠. 극대값을 구해야죠, 극대값. 그러면 이때 극대 되죠. 언제 1? 그럼 G1 값을 구하면 되네. G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9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저거는 일단은 그려봅시다. Y 프라임을 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2.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이거 3으로 묶으면은 2가 되고 x 플러스 루트 3분이니까 3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뭐 이랬을 때네. 그죠? 자, 일단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 차라리. 즉, 인수분해하면 1, 0, 마이너스 1 하면은
1은 1, 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x 마이너스 1, 자, 또 1이 되네. 아, 이것도 만만찮네, 그죠? 그죠? 좀 만만찮죠? 어쩔 수 없다. 요 따릅시다, 요 합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자, 어쨌든, 요런 그래프가 될 거라. 그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거 적어볼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되고, 27, 6루트 6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루트 6 더하기 1이 되네. 9. 그러면은, 3 곱하면, 이거는 9분의 6. 이쪽 9분의 6 되죠? 그러면은, 9분의 4, 루트 6 더하기 1. 하여튼 뭐 1보다 조금 크게 되고, 3분의 루트 6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 값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27분의 6루트 6,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 플러스 1 되는데, 자, 이거는 27분의 18. 됐죠? 아, 자, 이거 나누고 가자, 참. 이것도. 3이 6, 3구 27. 그러면 9분의 6, 그죠?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루트 6.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됩니다. 하여튼 1보다 조금 작을 수도 된다,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 정도로만 이거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0일 때는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이쯤 하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일 때는, 1보다 조금 높은 위치, 1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낮은 위치. 맞죠? 이거 왜냐면은 16, 96, 81. 자, 음수가 되나? 자, 이것도 따져봐야 되네 또. 이거 뭐 복잡하네 이거. 마이너스 9분의 루트 16이 들어가면은 96.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수 되네. 음수가 되네, 음수,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쯤 들어가야 되네, 이쯤. 그래서 이쯤 돼야 되네.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0일 때 1이고, 요거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어떻게 비교하노, 이거랑? 자, 마이너스 2분의 1. 비교하려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비교하려면은, 뭐,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2루트 3. 그냥 2루트 6. 그죠? 2루트 6이지. 6이잖아. 2루트 6.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4, 6, 24, 9. 자, 이게 훨씬 작죠? 그래서, 여기 되는 여기에 여기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1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0일 때 1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은 참 이거 천천히 했지만은 이거 그래프 그리기가 만만찮네,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일일이 좀 따져봤어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 위주로 둘러싸인 거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우리 x제곱, 세제곱이죠?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1 짜리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 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는 0 x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네. 그럼 x는 0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가 이런 소리고 이게 마이너스 이런 소리 진짜 1이 됩니다. 이렇게 0 이렇게 3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좀 지우고 해야 됐다, 그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자, 세제곱에서 저걸 뺀 거를 적분해 주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빼준 거를 적분하고 더하기 0에서 2까지는 요 직선 2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를 빼준 거를 적분해 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는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x 됩니다. 그죠? 적분하면 4분의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이거를 마이너스 20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x4제곱 이 4x잖아요. 이거 두 개. 4x니까 플러스 2x제곱 0에서 2까지 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4 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8 그럼 이게 4 되고 이게 4 되고 여기서 그래서 8이 됩니다. 자, 10번. 자, x가 2 이상일 때 2 이상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x가 2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거는 x 마이너스니까 0하고 2 그 0하고 2고 그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가운데 딱 해갖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요것도 0하고 2인데 마이너스니까 자 요거 1일 때아참 x가 2 이상이니까 요거 지워야 된다. 일단 그려놓고 합시다. 자 요것도 0하고 2니까 뒤집으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대죠. 1 그죠?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거는 x2보다 적을 때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2보다 적을 때,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거는 2 이상일 때, 그래서 여기 필요 없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됩니다. 자, 그려놓고, 지금 뭐 해놨죠, 이거? y는 x가 둘러싸인 거, 요좀 지나죠, 그죠? 그리고 0,0 지나고, 자, 좀 미세하지만은 조금 이게 좀잘 그려야 됐다, 그죠?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려야 됐다. 그래야 이거 y는 x 요 이렇게 좀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1,1에서 일단 만난다, 그죠? 그러면 요 넓이 하고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2 이상에서 만나는 건 요거잖아요. 그죠? 자, 이 점을 구하려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는 x 이렇게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x는 0하고 3이죠. 그럼 여기가
3이란 뜻이죠. 자, 그럼 그걸 해봅시다. 인테그랄. 자, 0에서 1까지는, 0에서 1까지는 분홍색, 요거 2보다 작은 범위 여기에서, 그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x를 해야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자, 근데, 안 그렇구나. 이거 또 나눠진다. 이거 또 하나 더 나눠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더 있어. 왜? 여기. 이것도 뭐, 이 부분. 여기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르잖아. 저 함수가 다르잖아. 함수가.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또 y는 x에서 분홍색, 요거죠. 요거 빼줘야 됩니다. 그럼 빼주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를 해줘야 되고, 플러스 2에서 3까지는 x에서 이걸 빼줘야 된다, 이걸. 아시겠죠? 저기 해당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힘들게 세 파트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플러스 x가 된다, 그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됩니다. 자, 이게 널찍한데 계산하면 요거 먼저 합니다. 요거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분의 x 제곱을 하고 0에서 1까지 더하기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하고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3분의 x 3제곱하고 2분의 3x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에서 3까지. 이런 식으로. 자, 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자, 플러스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합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9.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7,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니까 6, 이렇게 되죠. 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 되니까 3분의 6, 그죠? 3분의 6, 플러스 3분의 8, 3분의 14가 됩니다. 3분의 1을 다 했고,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1 되죠? 1 돼버리고, 그럼 1 하면은,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7, 는, 6분의 28, 마이너스 96, 더하기, 37, 21, 326, 8는, 109. 그죠? 81 더하기 28. 109. 빼면은, 3, 1. 그래서, 6분의 13이 됩니다. 11번. 자, 이건 이참수입니다. 그죠? 와, 이거 둘러싸인. 자, 요거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는 ax로 두고,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는 0. 자, x제곱,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이제 또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제로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나는 x의 좌표는 0하고 a 플러스 1두 군데죠. 그리고 같다고 두술 때 예를 들면 이 함수라 하면 이걸 갖다가 요거는 최고차 항은 1 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 이거 쓰는 게 어떻게 변해서 6분의 1하고, 그죠? 그다음 양수 a니까 어차피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0하고 이렇게 세제곱을 한번 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라고? 2분의 9다 하는 게더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1, 3, a 플러스 1의 세제곱은 27, 그리고 a 플러스 1은 3이 되면 되죠. 그래서 a는 2가 되죠. 4번이 됩니다. 자, 혹시 이것도 제 이론편 앞부분에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으면은 두 근이 있으면은 이 넓이를 구해라 이러면은 자, 이그 함수가 만약에 f(x)는 a x-알파 x-베타로 됐다면 두 근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 제곱차 계속 붙이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면은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자, 12번. 자, 이것도 둘러싸인 넓이죠. 자, 이거 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도 2차가 되죠. 2차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을 하게 되면은 만나는 x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3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자, 3을 없애지 말했죠. 최고차는 계수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3으로 묶으랬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꼴돼서 x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잖아요. 0으로 하는 거는 그죠? 만드는 것이. 자, 그럼 됐죠. 그럼 6분의 3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1 빼기 하고 빼기 2한 것에 뭐라고? 세제곱을 한번 넓혀 놓자. 그럼 여기는 2분의 1, 요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면 27 되죠. 그래서 2분의 27, 그래서 3번이 됩니다. 13번, 3차죠? 자, 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됐다, 그죠? 내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자, 이거 주로 이거 곤란한 것만 좀 나온다, 그죠? 할수 없이, 뭐, 해봅시다. 이거 일단 해보면 돼보고. x,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0하고 3분의 4다. 뭐, 이런 좀 낫네, 그래도. 그죠? 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래되면은 0일 때는 뭐 0이고, 그죠? 3분의 4일 때는 마이너스 27분의 64, 네, 플러스 9분의 16에 9분의 32, 그럼 요 27분의 3이 6, 96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27분의 4에서 6빼면 8. 그 다음에 5에, 6에서 4를 빼야지, 2지.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96에서 64를 빼야지, 그죠? 자, 그럼 6에서 4 빼면 2. 그래서 6에 32. 27분의 일단 32가.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먼저 그려볼까요, 요거를? 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 0하고 1, 2. 1일 때 1이죠. 자, 이래 놓고. 0씨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0, 0일 때 0이고. 1이 가죠. 1이 간 다음에, 그죠? 27분의 32. 한 요쯤. 여기죠. 이쯤이죠. 아, 3분의 4, 콤마. 참. 3분의 4, 콤마. 아, 27분의 32. 이거보다 크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렇게 그리면, 요렇게 났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면 되잖아요. 무조건. 요 관계없잖아요. 이쯤부터. 둘러싼. 역시 이거는, 딱 보니까 요거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좀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먼저. 그래놓고 하는 게좀 정확합니다. 그럼 이래 되고, 이래 될 거잖아요.
좀더 그래프 문제죠, 그죠? 자, 이래 놓고 넓이를 구했으니까 지금 만나는 거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는 점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자, 이거 우변으로 이용합시다. 그럼 x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제로. 0, 1, 2네. 0 여기 있고 그죠? 여기 1이고 잘못 그었지만은 2에서 만나네 이렇게. 요렇게. 그죠? 2.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0에서 1까지는 이차함수에서 빼면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dx되고 플러스 1에서 2까지는 3차에서 빼면 되죠.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로 구하면 되죠. 자는 자, 이거는 x 3제곱 해놓고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간에서 적분하면 되고 4분의 x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x제곱 됩니다.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3제곱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3x제곱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x4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1에서 2까지 됩니다. 는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4그 다음에 마이너스 잘리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4분의 1하고 플러스 4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4번. 자, 요거는 뭐 별표 한 3개 정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1, 0, 1, 이세 군데서 만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이게 1이래. 1이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f(x) 자, 저 넓이 보세요. f(x)가 위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게 gx가 밑에 있죠. 이게 뺀 것이잖아요, 그죠? 또한 이뺀 거는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사용하는데 새로운 함수로 두자 이거죠, 이거를. 저 무슨 뜻이냐면은 f(x)와 gx가 만나는 곳이 지금 x는 0 마이너스 1, 0, 1, 이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항하면은 이거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fx라는 새로운 함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0으로 했을 때 이것의 해는 x는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hx를 안 써버릴게요,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함수인 fx-gx 같은 형태는 지금 a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니까 a고 x 플러스 x-1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새로운 함수 fx-gx라는 함수는 세 근을 가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해서 그죠? 넘기갖고 이렇게 쭉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거에 하는 거는 아까 fx에서 마이너스 gx를 뺀 그죠? 뺀그 넓이가 바로 1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결론 요겁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되죠. 전개를 하면은 얘 dx가 됩니다.
그러면은 넌 이거는 4분의 a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이 되고, 자, 이거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게 되죠. 0은 0 되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됐죠. 자, 이렇게 한게 1이 되면 되잖아요. 1. 그죠? 넓이 1.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a, 4분의 1a, 4분의 1a는 1. a는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건 a는 h2를 구하라는 소리 맞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하는 소리잖아요. 여기다. 2를 대입하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2를 대입하면은 f2-g2는 바로 구하는 거잖아요. 2를 대입하면 a는 4니까 두고, 그 다음에 2, 3, 1, 1 되잖아요. 그죠? 6, 4, 24가 되어서 4번이 됩니다. 4번. 자, 15번.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접수 및, 자, 이랬죠, 그죠? 자, 일단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뭐 이거는 완전적으로 고쳐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2분의 3에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 되고, 0일 때 1이잖아요. 1. 1.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겠네요. 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그건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랬죠, 그죠? 접선을 착 끄면은 저리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말하겠네요, 그죠?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말하면 접선을 구해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f', x는 2x 플러스 3이 되고, f'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답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1은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되죠. 됐죠? 그러면은 y는 그냥 x가 돼버리네. 그죠? y는 x가 됩니다. 자, y는 x가 되고, y는 x면은 뭐, 이렇게 꺼야 되네, 이거? 좀 지날 때는 한 요리 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하면 되겠죠. 자, 하여튼 요리 되겠죠, 이때. 그죠? 자, 이래 되고, 그러면 그 넓이는 일단 마주 y는 x하고 맞추는 건 마이너스 1. 그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0까지 구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부터 0까지. 누구에서? 2차 곡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x를 하면 되지. 자, 이것을 구하면 되는 거죠. 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까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dx는 3분의 x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요. 0 됐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짤리 되고, 짤리 되죠? 그러면 3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 됩니다. 16번, y는 ax제곱 있고, 그죠? 얘가 양수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 되어 있죠, 그죠? 뭐라고? 이게 1, a. 1이고, a. 여기 1, a입니다. 해서, 그건 접선. 접선, 끝을. 접선 및, 마이너스 2하고, x는 2. x는 2면은, 이렇게 되겠죠? 2. 여기, 마이너스 2.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여기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 그 다음에 접선. 자, 2기. 자, 1 됩니다. 그죠? 1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 1,1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은 f'x는 2ax가 되죠. 그럼 f'1은 2a가 됩니다. 그러면은 y-a는 길이 2a, 그 다음에 x-1 되죠. y는 2ax-2a, 그럼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이건 항상 a로 묶으면 2x-1 돼서 항상 2분의 1,0을 지나네. 그죠? 2분의 1,0을 지납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죠? 2분의 1,0이면은, 뭐, 여기, 2분의 1이네. 뭐, 의미 없나? 하여튼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 이제 넓이는, 아, 밑에 거다 되네. 다 해당되네. 지금, 그죠?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요리 되네. 지금. 요리 되고, 다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다 구하면 되겠네. 맞잖아요. 거기서, 이 AX 제곱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뺀 거를 해주면 되잖아. 이기면 되잖아, 그죠? 됐죠? 자, 근데 이거는 필요 없죠? 마이너스 2에서까지, 여기서 0에서 2까지 하고 두 배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a dx를 하면 되잖아. 는 2를 해놓고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ax 0에서까지 는 2, 3분의 8a 플러스 2a 를 하였더니 7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3분의 6, 3분의 14a는 2분의 7이겠죠? 2분의 7. 그러면 1, 7, 7이 14. 그럼 a는 넘으면 2분의 3 되니까 4분의 3이 되죠, 이렇게. 17번. 자, 저것도 y'은 해봐야겠죠, 그죠?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자,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4. 짜리죠? 그러면 0하고 3분의 4죠. 0하고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0일 때는 1이 됩니다. 그죠? 3분의 4일 때는 27분의 64 마이너스 9분의 16, 9분의 3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27로 다 통분합시다. 27로 다 통분하면은 64 마이너스 3, 32, 33분 9 플러스 27은 64를 더하면 80, 91, 마이너스 5, 27분의 마이너스 5가 되네. 됐죠? 아주 좀 작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다 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일 때 1.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이런 식이 될 거라. 그리고 3분의 4일 때는 한 이쯤 되고, 3분의 4일 때 마이너스 27분의 5, 자, 이게 5되죠? 자, 이래, 이래. 자, 이때 요런 식으로 되죠? 요리 왔고, 자, 이때 요리 됩니다. 되는데, 좀 더. 자, 그 다음에 이거 2,1이라 했잖아요, 그죠? 2,1은 늦으면 2가 늦으면 2를 대입하면 되지. 2를 대입하면은, 요거, 8,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죠. 응? 1 되죠? 2,1 됐잖아. 2,1은 가면 어떻겠어요? 여기지, 여기. 뒤로 잡자. 안 맞다, 그죠? 여기 1로 잡자, 좀. 이거 왜 이거 했죠, 그죠? 2,1인데, 그죠?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됐죠? 그래놓고, 여기에서 그은 접선. 이래갖고, 뭐 있어? 마주치겠지, 뭐. 됐습니다. 로 둘러싸인 도형이 됩니다. 자, 요것도 뭐 하나밖에 없네요. 빼면 되는 거죠? 맞죠? 빼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같은 점 뽑으면 되죠, 그죠? 마주치는 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 아, 아니네.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네. 그죠? 구해야 되죠, 이거. 그러면 아까 이거 이게 f 프라임 x죠. 그럼 f 프라임 2일 때, 그죠? 2를 대입하면은 4, 3, 12 마이너스 8은 4가 되죠. y 2, 1이니까 y 마이너스 1은 4, x 마이너스 2, y는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됩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은 4x 마이너스 7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가 되죠. 이거 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가 나오죠. 저쪽 다 갖고 왔어요. 그럼 x 마이너스 2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제곱, x 플러스 2는 0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2 됐잖아요. 그럼 끝났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적분하면 되네. 누구에서 3차 x 세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1에서 그 다음에 저 직선의 방식 요거를 빼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7 dx 됩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저 홀수 차는 이건 다 없앱시다. 없애고 는 2에서 2두 배, 0에서 2까지,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2x 제곱 요거 8, 요거만 적분하면 되겠네. 는두 배에 마이너스 2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8x 0에서 2까지. 자, 는두 배에 8 마이너스 16 3 플러스 16은 3분의 48이죠. 이거는 3분의 48이니까 16을 빼면 3분의 32 곱하기 2는 3분의 64가 되네요. 18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곡선의 근이죠. 자, 그럼 요거는 0일 때 1. 뭐 가급적 조금 1일 때 2. 자, 그래서 그죠? 하여튼 요런 느낌 들죠, 그죠? 됐죠? 여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에서 여기서 끈 접선. 됐죠? 두 접선. 다 됐죠? 그럼 이 접하는 거 여기를 하나를 잡읍시다. t, t제곱 더하기 1. 됐죠? f', x는 2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f', t는 2t가 됩니다. 그러면 y, t제곱 마이너스 1은 2t,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은 2t,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되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제곱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마이너스 2t제곱. 했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 됐죠, 그죠? t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또는 1이니까 여기 1, 요거는 1, 1, 2,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 10. 이렇게 됩니다. 절에서 두 군데가 생긴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나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 부분에. 그거 다르죠? 이거 두 개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두 군데 나눠야 된다. 그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는 이렇게 해야지. 아, 근데 그 직선의 방식을 또 구해야 된다. 직선의 방식을 구합시다. 자, t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10이잖아요, 그죠? 자, t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 플러스 2 마이너스 8 된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2차 x제곱 플러스 1에서 이걸 빼줘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6 x 플러스 8 dx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요거 1까지 해야 되겠죠. 1. 그죠? 1이니까 이거 1. 1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딱 저기니까. 자, 1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자, 여기는 1,2. 그러니까 요거는 1,2. 요거는 y-2는 자, 기울기가 1을 대입하게 되면 2죠. 2고 그 다음에 x-1이 되잖아요. y는 2x. y는 그냥 2x가 되네. 그러면 요거는 아까 x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x를 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는. 자, 일단은 요거는 그죠? 별표를 하셔야 되겠다. 조금 복잡할 따름이죠. 그죠? 별표 하나만 합시다. 못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단지 이제 두 직선을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9x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거는 필요 없죠. 그죠? dx 빠뜨리네. 그러면 플러스 2에서 0에서 1까지.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dx를 구하면 되고. 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그 다음에 27 마이너스 27 되고 2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x 0 1이 됩니다. 자, 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 사라지고 그 다음 이거는 3분의 8 되죠. 계산 문제 해버리고 그 다음 이거는 더하기 2 3분의 1 더하기 1 이거는 3분의 8 더하기 3분의 4 3분의 8 8 되죠. 결국은 3분의 16이 되네요. 19번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일어났죠. 자, 요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A가 1보다 크네. A가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 1, A, 이런 순서대로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1. A가 이랬으면은 양수니까,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형 넓이가 같대, 이거라. 야, 둘러싸인 넓이가 같아. 같을 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이 돼버리겠네. 그죠? 이 뜻이지, 지금. 같다는 말. 그죠?
일단 그러면 전개를 하면은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냥 다 적을 거냐. 한 번에 나오네.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4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이 됩니다. a는 4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의 4제곱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플러스 3분의 a 이래야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넌 여기에 저했다. 자리 하면은 일단은 요거 두개 하게 되면 계산을 되면 12분의 마이너스 a 4제곱 되죠. 근데 요거 두개 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a 제곱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2a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됩니다. 자, 우리 a 값 찾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갖고 왔고 이게 a가 1보다 크다는 거 참고하시고 마이너스 12를 다 곱하게 되면은 a 4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8a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런 식으로 돼야 돼. 1 마이너스 1 0 x 세제곱이 없다 그죠?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래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1 1 하면 1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안 되겠네.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3, 3, 0딱 되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하면 되네. 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3, 0딱 되죠. 자,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1의 일단은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아, 또 하나 더 있네. 그죠? 세제곱 때문에. 세제곱 때문에. 왜냐면 이거, 이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게 x 마이너스 3, 또 3, 3. 똑바로졌다, 이거. 이 되잖아, 이게. 이 인수분해가. 그죠? 이 되잖아. 됐습니까? 그리 되면은, 는 0. 아, 지금 A죠? 죄송합니다. 이거 A다, A. 복잡합니다, 그죠? A. 아,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 이 부분은. 막, 좀더 복잡해갖고. 여러분도 넓은 데다 푸세요. 지금 좁아놓고 지금 이래 버리네. 는0 되지 않아요, 그죠? 세제곱이고. 그러면 이거 값은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A가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1이 아니고 3이 되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그래서. 20번, 오른쪽 그림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동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아, 그러면 이거는 또, 0에서 3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x-3에서 이따 빼준 거, 적분을 하면은, 0이 되어버리죠. 자, 그럼 전개합니다.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3AX DX는 제로 됩니다.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3AX DX는 제로 됐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3 마이너스 a x 세제곱 되고, 플러스 2분의 3a x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81, 4 이래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7이니까 9딱 되겠네. 3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9, 3, 27a 0딱 끝나고 짜리 되는, 이게 는0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27 마이너스 9a 플러스 2분의 27a는 0. 전부 숫자가, 그죠?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8, 2분의 18이면은 2분의 9a 되고, 2분의 9a는 하고 이걸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전부 다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47이 28, 108. 그럼 4분의 마이너스 8에서 1 빼면 7.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27 곱하기 9분의 2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1은 2, 3.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있는데, 또 넓이 같다네. 그럼 0에서, 자, 이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걸 베타랍시다. 물론 베타는 저딱 봐도 0보다 큰데 비치한다, 그죠? 그러면은 0에서 베타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직분을 하게 되면 0이 되지. 그러면 4분의 X4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AX 베타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 말이죠. 베타를 대입하면 4분의 베타4제곱 마이너스 2 베타제곱 플러스 A베타는 0가 되고, 자, 베타가 0보다 크니까 베타는 다 나눠주게 되면 4분의 베타3제곱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플러스 n 제로가 되겠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좀 보기 싫으니까, 일단 놔두고, 참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보실게요. 요 베타 콤마 0이잖아요, 그죠? 이 근이 돼야 되니까, 이게 대입하면 베타 콤마 0이, 어차피 이 점도 베타 콤마 0이고, 그죠? 승립이 되죠. 0은 베타를 대입하면은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 승립이 되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되죠. 이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은 뿅 하고 여기다가 4분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는 0이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베타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베타는 0 되죠. 좀 이거 마이너스 4를 곱합시다. 그러면 3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베타는 0. 베타로 묶으면 3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베타 0보다 크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베타 제곱은 3분의 2인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죠. 근데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베타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루트 6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a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값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그러면 27분의 6 루트 6 되고,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3, 6, 3, 9, 27. 그럼 요거, 요게 9분의 3 루트 6이죠, 요거는. 그러면, 는 하면은
9분의 루트 6. 이렇게 되네. 그죠? 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